흰색인 줄 알았는데 하늘색이었어. 헐. 다행이다. 팬츠. 이것도 타이다이 팬츠. 굿. 타이다이 벤치. 이거는 이거 혹시 이거는 아 이거 너무 찍기 힘들어. 이거는 흰색인 줄 알고 샀는데 아, 하늘색이 왔어. 멍충이네. 그럼 사이즈를 내가 일본 L 사이즈로 샀고, 뭐, 기본. 스포츠 브라인데, 여기에 빵꾸가 있고, 뒤에는 요런 스트랩으로 되어있는 스포츠 브라. 이건 사실 검정색도 샀어요. 그래서 흰색으로 하나 더 사려고. 사이즈 분명히 흰색이었는데 왜 이거 하늘색이 왔어? 아, 나 흰색 사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지. 이거 세일이어가지고 이것도 좀 싸게 샀어. 거의 품절이었는데. 다른 사이즈 다 품절이고 L 사이즈만 있어서 그냥 L 사이즈 샀어요. 요렇게롬 아디다스에서 세 가지를 샀습니다. 아 근데 이거 찍기 너무 힘들다. 하울. 다른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한대? 아, 원래 이렇게 롱티에 밑에 이렇게 받쳐 입으려고 산 건데 이거 너무 내복 스타일인데? 잘못 샀어. 아우씨. 어떡하지? 이거는 좀 길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탑 같은 거랑 이렇게 입으려고 샀더니만 너무 적나라한데? 거기다가 이 무늬가 너무 중심을 향하고 있는데? 역시 이거는 좀 못 입겠다. 아니면 이렇게 좀 가려줘야겠다. 아씨 어떡하지 이거? 짱나네. 싸게 샀긴 했는데 망. 이거는 다른 색깔로 입어봤습니다. 요게 좀 나은데? 그래도 좀 진해가지고. 아까 저 노란색은, 아우씨, 겁나 부담스러운데, 그나마 얘는 파이어 하는 느낌이 좀 강해가지고, 좀 괜찮은데? 근데 이미 입는 순간 이미 실밥 두두둑 뜯기는 소리가 좀 났어요. 아 일본 애도 왜 이렇게 말랐어. 일본 M 사이즈가 왜 이렇게 작아. L로 샀어야 됐나봐. 아, 레깅스 사기 겁나 힘드네. 요거는 운동할 때 이렇게 입어도 되겠다. 이런 느낌으로.